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미샤에서 나온 신상 쿠션인 더 쿠션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쿠션은 미샤 서포터즈 리뷰용으로 제품을 제공받았고요. 사전 체험단을 통해서 고객들의 후기를 듣고 반영을 해서 만든 제품으로 저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던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특징이나 장점, 그리고 단점까지도 오늘 영상에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굉장히 건조한 피부이고, 베이스 컬러는 17호에서 19호 정도 사이에 아이보리 컬러를 가장 자주 사용해요. 그럼 이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고,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렇게 예쁜 연보랏빛 패키지의 쿠션으로 풀네임은 더 쿠션 스킨 매트예요. 제가 사용한 컬러는 21호 바닐라 컬러이고 총 3가지 컬러로 출시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밝은 컬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거를 받아보고 나서 손등에다가 한번 쓱 발라봤는데 컬러가 굉장히 노란빛이어서 조금 당황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미샤 쿠션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얘가 확실히 굉장히 옐로우 베이스여서 이게 내 피부에 맞을까? 약간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굴에 막상 올려보니까 그렇게 어둡지도 않고 컬러가 너무 노란 것도 아니고 텁텁한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하더라고요. 약간 화사한 정도의 21호 컬러로 평소에 17호에서 19호를 즐겨 쓰는 저에게는 좀 차분하게 자연스러운 컬러였어요. 내장 퍼프는 제가 지금 몇번 써서 굉장히 더러운데 이런 물방울 모양으로 코 옆이나 눈가 같이 작은 부위를 터치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좀 퐁신퐁신한 재질에 공기가 퐁퐁 통하는 그런 느낌 으로 얘로 이렇게 피부에 두드리면서 밀착을 시킬 때 쿠션의 제형을 조금 더 보송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쿠션의 제형은 피부에 쫙 달라붙듯이 굉장히 얇게 발리고 바르면서 바로 픽스된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밀착력이 굉장히 높아요. 커버력은 보통 정도, 그리고 끈적임이 없는 세미매트한 마무리로 건조한 피부인 저는 따로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어요. 보통 이런 세미매트한 제형의 쿠션들은 커버력이 높은 대신에 약간 텁텁한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커버력이 조금 낮은 대신에 좀 가볍고 맑은 피부 표현에 피부도 굉장히 가볍게 느껴졌어요. 이 쿠션의 가장 큰 특징은 미샤의 쿠션앤픽서 블렌딩 기법으로 외부 마찰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매끈한 피부를 연출해준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마스크에 덜 묻어나는 요즘 시기에 딱 맞는 쿠션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제가 일주일 내내 사용을 해봤을 때 그렇게 상세 페이지나 다른 분들 리뷰에 나온 것처럼 마스크에 덜 묻어나려면 양 조절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사용할 때는 제가 뭘 모르고 그냥 커버력을 높이겠다고 한 두세 겹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덧발랐더니 마스크에 꽤 많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쿠션을 정말 얇게 한 겹만 딱 발랐더니 확실히 마스크에 덜 묻어나더라고요. 쿠션들 중에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하면 할수록 얘네가 제형이 차곡차곡 쌓여서 좀더 커버력이 높아지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레이어링을 한다고 해서 제형이 쌓여서 커버력이 높아지기보다는 제형들끼리 이렇게 충돌을 해서 오히려 피부 표현이 좀더안 예쁘게 나오는 그런 제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더 쿠션을 사용할 때에는 얇게 한 겹만 전체적으로 펴바르고 커버력이 더 필요한 큰 잡티가 있는 부분에는 컨실러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이 쿠션에 굉장히 좋았던 점은 다크닝이 전혀 없어서 하루 종일 처음 했던 그 메이크업 화사한 느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이었고요. 또 메이크업을 한 채로 오래 있어도 피부가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아, 진짜 세수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분감도 거의 없는 제가 굉장히 건조한 피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눈가나 입가 이런 부분에는 시간이 지나면 약간 속당김이 있었고 주름 부분에 끼임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분감이 너무 과해서 평소에는 자주 쓰지 않던 선스틱을 일부러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쿠션에 발랐더니 피부 표현도 굉장히 예쁘게 되고 메이크업도 더 예쁘게 오래 유지가 되고 건조함도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습기 때문에 이코 끝부분이 조금 지워지기는 하는데 지저분하게 뭉치거나 들뜨지는 않고 정말 이 부분 메이크업이 그냥 날아가 버린 것처럼 사라지는 정도여서 오히려 수정 메이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편했어요. 그런데 이 내장된 퍼프로 발랐을 때에는 모공 부각이 조금 있어서 모공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분들은 이런 모공 브러쉬와 함께 사용하면 더 매끈하게 그리고 모공 커버도 깔끔하게 하면서 예쁜 피부 표현을 만들 수 있어요. 요약해 보자면 제가 느낀 장점은 굉장히 얇게 발리는 제형과
다크닝 없이 하루 종일 맑은 피부 표현이 유지되는 점, 또 피부가 굉장히 가볍고 텁텁하지 않다는 점, 가볍게 발랐을 때 실제로 마스크에 덜 묻어난다는 점과 13,000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단점은 모공 커버가 잘 안 된다는 점, 건조한 제 피부에서는 약간의 당김과 주름 끼임이 조금 있었다는 점, 그리고 여러 번 레이어링 할수록 커버력이 높아지기보다는 피부 표현이 좀 덜 예뻐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쿠션의 제형이나 사용감, 그리고 마무리감까지 모두 봤을 때 저는 건성 피부보다는 지성 피부에게 훨씬 더 잘 맞는 쿠션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사용했을 때에는 제가 느꼈던 좀 아쉬웠던 부분인 피부 당김이나 주름 끼임 없이 더 깔끔하게 메이크업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민감성 피부 적합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지성에 민감성이신 분들, 가볍고 마스크에 덜 묻어나는 쿠션을 찾으시는 분들께 잘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를 함께 보내주셔서, 이거 다 영지 스티커예요. 너무 귀엽죠? 이 스티커를 활용해서 쿠션을 꾸밀 수도 있고 노트북에 붙이거나 뭐 다이어리에 붙이거나 캐리어에 붙이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해본 리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피부에 직접 사용을 하는 화장품 제품들은 정말 사람마다 취향도 다르고 피부 타입도 다르고 피부 상태나 피부 컨디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 리뷰는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다른 분들의 리뷰도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리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도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